제가 이제 질문 받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황새란 유인균은 어디서 개발하였고 어디서 제조하였습니까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을 했습니다. 제가 유인균이란 무엇입니까? 이 부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제가 그 말을 살짝 했었는데요. 정부 R&D 지원금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제조원은 바이오텍에서 했었고요. 그리고 판매처는 행복한 발효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. 자, 또 다른 질문 받은 거는요. 발효할 때 얼만큼 넣을까요?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kg 발효할 때그 안에 이제 작은 티스푼이 있습니다. 그 티스푼이 1g짜리인데요. 1g으로 하면은 이제 사실 맞다고 그러는데 1g 티스푼이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제가 그 1g보다는 티스푼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. 1kg 할 때는 한 이제 2g에서 3g 정도를 발효를 하면은 발효가 잘 됩니다. 근데 이제 발효할 때 고체도 있고요. 건더기가 있죠. 건더기 있는 것도 있고 액체도 있습니다. 뭐 액체는 수분, 물 이런 거죠. 같은 분량으로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고체를 할 때는 이제 나와 있, 이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그렇게 드리지만 여러분들 재량에 맡깁니다. 건더기를 할 때는 건더기가 이렇게 좀 많으니까 약간 더 넣으시고 액체를 할 때는 액체가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잘해지니까 정량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빠른 발효를 원하면은 킬로그램당 한 3에서 4g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. 뭐더 넣으면 더 좋고요.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이거 실패 안 하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? 이래서 이제 제가 정량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실천해보고 많이 넣을수록 잘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사실은 그 20kg에 이제 한 단지를 발효할 때 대략 한 15에서 17리터를 넣습니다. 그 정도를 넣으면서 저희들은 그 20g에서 30g을 넣거든요. 특히 식초할 때는 30g을 넣어가지고 합니다. 그러면은 발효가 매우 잘 되고 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부분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인균으로 발효를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까? 이건 비슷한 내용인데요. 요렇게 묻거나 저렇게 묻거나 이래 보면 답은 같은데 묻는 방향에 따라서 또 다른 말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. 유인균으로 발효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. 하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러니까 1kg 할 때는 2g에서 3g을 넣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대략 요거 되겠지 하고 넣으면은 또 작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.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정량보다 조금만 더 넣으면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좀잘안 됐다 하면 뒤에 또저 추가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100g의 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.